너희 어머니가 그저 네가 책 쓰는 거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고. 역할이라뇨?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너희 엄마가 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시지 않았냐? 그런데 이제 입장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너희 어머니 면목이 없어진 거지. 어, 아버지, 잠깐만요. 야, 나 그럼 나간다. 어디 저 식당 가시게요? 그래. 예, 그럼 다녀오세요. 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은수 씨. 어, 나야. 왜? 은수 씨 어머니한테 나 못 간다고 말씀드려. 아니, 안 간다고 전해드려.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방금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앞뒤 설명도 없이 이유도 없이 지웅이 데리고 지금 오라고 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난 그런 식의 청탁에는 응하기 싫어. 내가 지웅이 엄마인 건 분명하지만 이제 그 집 며느린 아니잖아?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하셔? 내가 정중하게 대해드리면 날 하나의 인간으로 기본 예의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래 알았어.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고. 저 그러니까 내 말 좀 좀 잠깐만 들어봐. 뭔데? 그래서? 간단한 걸 가지고 뭘 그래. 은수 씨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겠어. 아니야. 맞아. 그래, 고마워. 아, 지웅이는 내가 내일 그리로 데려갈게. 아니면 저 그때쯤 전화를 하든지. 그래, 알았어. 어, 누구냐? 예, 봅니다. 어. 저기, 어머니께 좀 부탁드릴 일이 좀 있었어요. 무슨 부탁? 어머니 어디 안 나가시죠? 안 나가. 지웅이 올 거야. 오면은 내가 할 얘기가 있어. 아니, 저 지웅이 엄마는 안 올 겁니다. 저 지금요, 지웅이 엄마가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요. 어머니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. 차 한 잔만 부탁해요. 예, 그만해라. 됐다. 고맙다. 어머니도 차 드실래요? 어, 그래. 야, 근데 뭘 도와줘? 예, 저 어머니. 여기 있는 거요. 이거 저 가격을 좀 알아다 주시겠어요? 콩나물 500g, 두비 크기대로, 어? 크기대로 다 사오고, 라면 각, 어? 한 개씩 종류별로, 술 한 병씩 종류별로, 젓갈 100g 종류별로, 깨소금 참기름. 아니, 이걸 다 사와? 아니요, 이거 사오시라는 게 아니고요. 가격을 좀 알아봐 달라고요. 제가 책 쓰는데 필요하거든요. 오! 아, 이거 제가 이거 물어보고 다니기가 좀 그래서요. 죄송합니다. 아이, 죄송할 거 없어. 아, 이런 거야, 내가 뭐. 아, 그리고요. 응. 여기 맨 마지막에 이거. 그러니까 이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제 책이 얼마만큼 팔리는지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? 그러니까 한 시간당 몇 권씩 팔리는지 사람들 눈치 안 채게 좀. 그래, 그래. 아,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할 거 없다니까. 사실 이런 거죠. 돈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쓰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좀 말을 매끄럽게 못하잖아요. 알았어. 저 급할 거 없으니까요. 좀 정확하게 알아다 주세요. 시간이 얼마든지 걸려도 좋으니까요. 이것만 알아봐 주시면 제 책 쓰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. 어, 차 마셔라. 예. 나 참 불효 막심한 녀석이에요. 이 추운 날 그런 핑계로 어머니를 밖으로 나가시게 하다니. 은수 씨는 어머니 입장만 생각하세요. 내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. 간밤에 나 정말 기분 나빴어요. 아, 그거 지웅이 엄마 농담이었어요. 지웅이 엄마도 정희 씨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. 나도 고마워하고 있고요. 우리 어머니랑 지웅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요.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는 여자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 못해요? 그리고 은수 씨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?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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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세요. 언니, 형부.
오늘은 비밀의 별장 안 갔어? 어, 가려다 말았어. 왜? 사정이 있어서. 아, 영화 촬영은 언제부터 시작해요? 아직 배우 섭외가 다 안 됐는데 예, 아무래도 주말에는 크랭크인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. 왜? 나 꼭 영화 촬영 구경 갈 거야. 알았어. 그날 아예 가게 문을 닫자. 아이고. 그래. 당신 좀 뭐, 어? 은수가 부탁했다는 그 취재는 잘했어? 아이고, 내가 일이야. 떡 소리 나게 잘하죠. 은수가 적어준 목록보다요. 내가 더 보태가지고, 어? 시장에 있는 물건 촥 그냥, 어? 옷하고 그 그릇만 빼놓고요. 내가 쟤 다 적어다 줬다고요. 오. 어? 아이고, 근데요. 진짜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. 하나도 없어. 왜? 어? 아이고,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리 아프죠. 발 아프죠. 또 뭐 물어봐야 되니까 입 아프죠. 나중에는요. 아이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. 어? 아이고 웃지 말아요. 나요. 아이고 허리야. 나 있잖아요. 이제는 다시는 안 할 거예요. 그 알바인지 뭐 아르바이트 생인지 그 사람도 시키라고 할 거라고요. 아이고 그래. 아이고 고생했어. 깍깍 눌러봐요. 알았어. 근데 여보. 그 아무것도 아니야. 당신은 하루 나가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여보. 은수는 책 한 권을 다 썼어요. 이거 얼마나 장한 일이야. 그리고 그 작업은 말이야. 이 정신이 흐트러지면 말이야 일을 못해.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고. 사부님 안녕. 아 그래 진수 왔구나. 안녕하셨어요? 아 예. 할머니 안녕. 응? 엄마 진수의 진수. 응 진수 나도 알아. 응?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. 저 엄마 진수 그림 그리는 거 구경하실 거죠? 응 그림 나도 알아. 야, 그거 자, 올라가자, 진수. 응? 네. 어, 가자. 잠깐만, 가. 응. 들어오세요. 어머님, 저 왔어요. 여보. 아유, 안녕하셨어요. 아유, 진수 엄마 오셨어요? 네. 자, 오세요. 잘 오셨어. 어! 저기, 잠깐만요. 예. 여기 계셨군요. 웬일이야? 버스 퇴근했어? 아니야, 나 나가봐야 돼. 저기 저녁에 강의 있잖아. 당신 잠깐 나 좀 봐. 여기서 얘기해. 안녕. 하여튼. 그래? 알았어. 아 근데 누군지 얼굴은 봐야 할 거 아니야. 아, 아니다. 잠깐만. 이리 오세요. 우리 애기 아빠고요. 저기 어머님이세요. 안녕하십니까? 예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쁜 년. 아, 그래요, 어머님. 저 나쁜 년이에요.